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내외 유적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유물 시료를 보관 관리하고 체계적인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문화재 분석정보센터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재 분석정보센터는 국내 문화재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 시료의 전처리, 분석과 보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연대 측정의 모든 주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 남부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미나리가 중년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모으며 3월 극장 흥행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3월 한국영화산업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체 관객 수는 326만 명으로 전월보다 4.7% 늘어났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21 세계기자대회가 내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프레스센터 등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기자 7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해외 참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며 국내 참가자들은 프레스센터 행사 현장에 참석합니다.